자, 함께하는 TV, 디스타 TV와 함께하는 ESL 시즌2 아마추어 스타리그 결승전 4세트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3대0. 다소 일방적인 스코어로 김상곤 선수가 기분 좋은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낸 가운데 이어지는 4세트의 전장은 제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제이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몰라요. 왜 뭐죠? 여건덕을 끼고 있어. 아니, 저건 안 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건덕을 끼고 있어서 탑 스타팅을 가져가는데 압박이 뭐라고 쓴 거예요? 투혼과 서킷. 아, 투혼과 서킷에 비해 심하고 삼용이 가스 1500이라서. 아, 그래요? 예예. 나 처음 알았네. 후반으로 가면 저가 풀리. 자, 또 이제 제이드의 또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이 원래 제이드의 7시 지역 자리가 미네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진짜 자원 수급이 너무 늦어갖고 7시 걸리면 죽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네. 자, 이 레더 진행되는 버전 2.1 버전부터는 이제 미네랄 위치가 수정이 되면서 이제 7시 걸려도 할만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8배럭? 오? 아, 이거는? 아, 근데 네,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이걸 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자, 이거 김상곤 2인가? 아니, 뭐 김상곤은 3.1 1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아, 그렇죠. 예. 2인극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렸는데 뭐라도 해야겠다. 8배로 하지만 완벽하게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유리하다 보니까 뭔가 그냥 무난하게 플레이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8배로를 좀 준비해 왔는데 사실 빠른 스포링쿨이에요. 이거는 먹혔죠. 자, 이거 뭐 한 6드론 정도로 보여지는데 지금. 네. 저기서 오버로드 나올 거고요. 찍었고 네, 네, 오버 찍었고. 5드론이면 드론이 이제 6개가 붙고 이제 6저글링에 찍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드론이 8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심하죠. 네. 보이네요. 먹힌 것 중에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네. 아, 정찰도 빨라요. 자, 그렇죠. 원서치가 됩니다. 네, 심지어 방향 몰라도 네, 배럭이 저는 좀 입구 쪽에 앞마당 쪽에 좀 있으면은 그나마 좀 지으면서 심시티 하면서 좀 버티는데 배럭이 밖에 있어요. 자, 일단 배럭 스티어가 자, 시야에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모르고요. 여기서 정찰이 만약 못해서 그냥 나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이인극 선수 SCB는 이제 봅니다. 상대 저글링 네? 끼고 봤고요. 6 저글링이 나왔어요. 네. 네. 자, 이인극은 원마린 찍고서 본진 안쪽 들어보낸 다음에 벙커 봐야 돼요.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네, 정말 어쩔 수 없고. 근데 여기서 김상구 선수가 막 올인이 아니라 그렇죠. 앞마당을 먹는 빌드라서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자, 일단 그래도 마감만 내면 이인극 선수가 좀 더 기분 좋게는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6링까지 찍어내기까지 가난하게 쥐어짜는 네. 느낌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레드론인지 않습니까? 네. 결국 김상곤 선수가 저글링만 더 안 찍으면 돼요. 네. 그렇죠. 이인극 선수도 여기서 자원 피해가 없이 넘어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시 한번 넘어가서 뭐 5대5 뭐 5.5 대 4.5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양 선수 다 정말 와, 이 판자기를 다 준비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준비를 잘했네요. 막 이렇게 생더블도 하고 막 파이벨업도 하고 그리고 김상곤 선수도 막 빌드를 계속 꼬아가면서 이번 경기에 빠른 저글링을 통해서 압박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양 선수도 정말 쉽지 않은 선수인 것 같고 그 와중에 김상훈 선수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 내적으로도 좀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런 좀 극단적인 빌드를 쓸 경우에는 네. 드론을 더 찍는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냥 6링 찍고서 서치 빠르게 됐네 또 추가로 찍지 말자 이 판단이 나왔던 거잖아요. 난 막혀도 돼 뭐 그렇죠. 괜찮아, 자신이 있다는 돼. 겁니다. 예, 이런 느낌이죠. 8배럭스도 가난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7드론보다는 충분히 또 이제 운영까지 이어가기가 좀 편한 느낌이 있는데. 네. 자, 김상곤에겐 자신감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오, 네. 2배럭 멀티죠, 이거는. 그렇죠. 네. 가스 없는 상태에서 추가 건물 없이 바로 앞마당 지역에다가 커뮤니티 센터까지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의 이인극 선수가 네. 되겠고요. 일단 뭐 초반에 좀 양 선수가 좀 세게 때렸는데 일단 뭐 상처는 입지 않았고요, 둘 다. 어쨌든 앞마당 멀티 가져가면서 이전 경기보다는 좀가 뭔가 좀 길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일단 이인극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에서 한 번도 베럭스 이후에 정석적인 더블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자, 한 번쯤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오바락스 힘싸움 엄마린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는데 예, 제가 스릴님한테 들은 거로는 굉장히 SKT라니 뛰어난 선수다. 그렇죠. 레이트 메카닉은 예. 정말 못합니다. 진짜 제가 봤던 선수들 중 가장 못해요. 아, 그 정도예요? 예. 아하. 근데 네. 진짜 SK만큼은 제가 봤던 아마추어 테란 중 가장 잘한다고 잡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SK 테란 한 번쯤은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이게 자신 있는 저그전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좀 안 되거든요, 이인극 선수. 그렇죠. 뭐 3대 0이라도 결국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페페페 극극극극극 나올 수 있죠. 하는 네.
보라실 좀 보니까 좀 어려울 아, 수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예. 네. 모를 수 있죠. 예.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리 나왔고요. 자, 결승전 놈이 한없이 약해지는 이인금. 좀 자. 결승전 무승. 자, 나 봤어요. 이건 저걸링 나오는 거. 자, 저걸링들이 일단 나왔어요. 일단 다수 찍힌 거 봤기 때문에 벙커 지역 가면서 숨 고르면 되는 거고. 네. 1세트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봤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당한 거고, 지금은 봤기 때문에 절대 당하면 돼요. 보고 당하면 그 져야 돼요. 바보죠. 네. 투바락스까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머린도 이제 수분이 네. 잘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전 2, 3세트랑은 다르게 본진 투바락스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갔습니다. 이국 선수가 한결 좀 여유를 갖고서 경기 풀어갈 수 있다는 거. 네. 단순한 피지컬, 자. 컨트롤은 무조건 들어가죠. 오, 자 앞마당. 어, 이거 근데 자 아니, 이거 말이 많거든요. 일단 자 21인데 볼킹 좀 늦었습니다. 자, 벙커 리페어 리페어. 아! 말이 진짜 주는 막아낼 수 예. 있는데 말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자, 일단 메딕 나왔어요. 여기 말이 주는 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말이 좀 있으면 나가서 사실 성큰이라도 좀 지어주게 하면서 뮤텍스 타임을 좀 끊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스파이어가 아직까지 건설이 되지 네. 않았었어요. 이게 2의 처리가 아니고 3의 처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마린을 속고서 이어지는 미탈리스크 네. 이 정도가 김상곤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라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3의 처리인 그렇죠. 만큼 미탈리스크 나오지 않았다는 네. 거. 시간은 더 끌리면 안 돼요. 근데 잘 막았다 치더라고 하면은 끌리면 안 되죠. 일단 좋아요. 이교환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일단 물론 이인극 선수의 마린들을 잘 줄여줬어요. 타넷과 메딕 나오기 전에 잘 끊어냈는데 자 문제는 뮤탈리스크 타이밍이 많이 늦어진 만큼 이인극 선수가 여기서 이제 엠베 짓고 베럭산 3개까지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압박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상대가 저글링 한번 소모를 했다. 방금 전 저글링이 좀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소모를 했기 때문에 성크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성크를 지으면은 결국 뮤탈리스크 타이밍이 더 늦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김상구 선수가 좀 생각하는 거 빈집 저글링 한번 더 노려보는 것 같은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로는 이제 피해를 주기보다는 네, 터렛 타이밍 터렛 깨고 네. 뭐 이제 마린 조금이라도 줄여내겠다 네. 이 정도로 보이는데 자 자 일단 들어갑니다. 이인극 선수 벙커에 버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스티백이 쓰면서 벙커에 들어갔는데 하나 두 개. 자 일단 이거는 그래도 이인극 선수가 뭐 못 막아낼 유닛은 아니고요. 전문 지역은 뭐지 나님? 깜짝이야. 네. 네, 예, 썬크니 좀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본진 안쪽도 쑥 들어가는 판단도 나와볼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네, 좀 피해를 받으면서 너무 많이 피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자 이인극 네. 선수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아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 김상곤 선수의 저글링은 좀 달라요. 막 세요 엄청 세요. 막 저글링 한 두 개 있었는데 막 사내가 읽고 다 잡고 그러는 저글링이거든요. 이게 마린만 주름 또 모르겠는데 터렛 타이밍도 지금 완벽하게 놓쳤습니다. 그렇죠. 예, 나간 병력들로 뭐 뮤탈리스크 시간 끌 수 있냐 그거 그 정도의 병력이 아니거든요. 지금 소수 유닛이기 때문에 이제는 뮤탈이 찍혔고요. 스파이어가 늦었던 네? 만큼 라바를 전부 드론으로 복구를 해놓은 상태. 와 네. 이인극 지금이라도 터렛 지으면서 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슬아슬하게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이제 입구 지역 딱 도착할 때쯤 지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긍정적으로 이인극 마음 가다듬고 경기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인극 선수도 이제 바이오닉 살려가야 돼요. 이거 죽으면은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죽으면 메딕 타이밍도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이제 살려주는 플레이 좋고 파이어밴만 멀티 견제 들어가면서 뮤탈리스크에 대한 수비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기존 가장 보편적인 엄마린 체제가 아니라 이제 투베럭스 이후에 팩토리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린 메딕 하나하나가 잡힐 때마다 복구되는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요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번 잡히고 나면은 김상곤 뮤탈 몰아치는 거 오늘 또 보셨지 않습니까? 네. 기세에서 찍어누를 수 있어요. 네, 베스트까지 최대한 시간 끌어야 되고 김상곤 선수도 침착하게 내 파이어벳 제거하는 플레이 좋아요. 자 일단 추가 터렛 넉넉하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제이드 앞마당 뒤쪽 같은 경우에는 네. 터렛 라인을 건설하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일단은 뭐 9m 정도 쌓이고 나면은 쓰기 좋다. 찍어 잡고 오. 네. 그렇죠. 이런 아픔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거 나오거든요 이거. 자. 김상구 선수의 뮤탈리스크 일단은 마린 사거리업까지 완성이 돼있기 때문에 네. 그때 반응만 해주면 되긴 하는데 자 지금 김상곤 선수가 뮤탈리스크 극한의 컨트롤 또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네요. 예, 이거 자 이게 시간이 끌리고 S집 잡히고 막 이러면서도 결국 배슬이 나오면 또 모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피해 받는 것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지금 마린도 많이 잡혔고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이인극 선수가 일단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후에 3탱크 1배슬 이게 네. 생각보다 적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 김상곤을 좀 더 몰아붙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체력들이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요. 있어서. 아니 이런 판단은 무조건 김성훈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바이올이 좀 반응이 좀 늦었어요. 앞마당 있던 거. 마린 메딕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럼 빈틈을 확실하게 노려줍니다. 마린들이 앞마당 쪽에 있네. 그럼 본진 들어가는 거고. 본진 왔네. 앞마당 들어가는 거고. 아 이게 시간이 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그렇겠죠. 자, 이거는 좀 아프죠. 밑에 아프죠. 팔이 좀 아프죠. 일단 여기서 이인극 선수는 최대한 빠르게 3탱커 원베스를 조합해서 나가는 타이밍을 좀 준비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뮤탈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까지인 것 같고 밑에 더 안 찍었으면은 이제부터 럴커랑 저글링으로 사내방의 그 아까 말씀해주신 원베스 3탱크 타이밍 그 타이밍을 좀 막아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상곤 선수가 좀 넉넉하게 부타를 일단 10기 11기까지 맞춰놓는 모습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12와 터렛을 좀 용이하게 깨기 위해서 숫자를 계속해서 맞춰주는 모습이고요. 물론 뮤탈리스크를 찍은 만큼 그만큼 뭐랄까가 됐던 테크가 됐던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네. 지금 워낙 재미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 나올 수 있던 거였어요. 아 근데 저 파이어베 좀 거슬리네요. 굉장히 거슬리네요. 파이오베시 건물한테 데미지가 좀 많이 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력이 꽤 많이 빠졌죠. 체력이 깨면 레전드 깨면은 뭐 거의 방송사고까지 했었는데 자 참 김상곤 얕은 부분만 콕콕 집어잡고 있습니다. 아 네 히드라 재수없네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양쪽 다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인극 선수가 버텨냈고요. 이러면서 베슬 탱크 타이밍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언덕 위쪽을 좀 잡아내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네요. 앞바닥에 있는 것보다 이 언덕 쪽을 잡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김상곤 입장에서는 저 삼룡이 타 스타팅 멀티를 지키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여건덕 형태라는 그 압박을 또 견뎠어야 됐는데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럴커를 배치하기도 전에 이인국 선수가 좀 알아서 좀 말려주니까 안정적으로 일단 해체력과 가스까지 건설됐고요. 뮤탈리스크 계속 휘두릅니다. 자 일단 이인극 이번에도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는데 긴집인데 이거 SCB를 아까도 또 안 보내서 당했었거든요. 매치 포인트에서 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아니 한번 당했는데 또 당합니까 이거? 자 일단 추가 타가 많지 않은 상황이 이걸 버텨내야 되는 건데 이러면 올인이 또 되거든요. 자 맞바꾸기는 옳지 못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네 지금 럴커 없어요. 지금 아까랑 좀 상황이 다른 게 럴커 없거든요. 지금 한번 저 정말 진출병력 진출병력이 배슬이 없네요. 네 배슬이 없네요. 그리고 아니 이러면 스캔이 한계가 있거든요. 배슬이 이러면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아 이거는 김상곤 땡큐에요 땡큐. 아 진짜 이걸 또 당하나요 이인극 선수. 몇 번을 당하는 겁니까. 같은 거를 세 번 연속으로 당하는 선수 이제 그 선수 말고는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이인극 진짜 한 그렇죠?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세 번을 속습니까. 세 번을 세 번 속으면 안 되거든요.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역사가 됩니다. 세 번 속으면 자 이인극 와이고수 스타리그 이어서 최대 두 대회 연속 콩 입성 김상훈은 완벽하게 우승자 타이틀을 거머쉬면서 AT 스타리그 시즌 2 역사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